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은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 오, shit, the fuck, man. 형님들 반갑습니다, 형님들. 일단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자마자 일단은 3,000분.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제가 뭘 해명을 해야 되나요? 예. 제가 오늘 하루, 아, 어제 하루 쉬고 왔는데, 자, 일단 뭘 해명을 해야 되는지부터 들어오세요. 자, 뭘 해명을 해야 되나요? 자, 해명할 거 좀 말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해명할 거 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천 왜 안 갔냐고요? 인천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정 다 잡히면 간다고. 예. 위에 올라가는 김에 싹 다 잡아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큰 그림 하나 잡아놨죠. 예. 바로 사촌 누나가 생일날, 예. 그, 뭐야, 카톡이 온 거예요. 예. 생일날 카톡이 와가지고. 어, 봉준아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뭐해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서울 또 언제 오냐고 그러더라고. 가면 만나줄 거냐고 물어봤는데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바로 그때 방송 킬 겁니다. 예. 바로 예, 방송 킬 거라 가지고 사촌 누나랑 예, 좀 달달한 데이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촌 누나가 또 얼굴이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예, BJ 데뷔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우리 누나 진짜 돈 진짜 잘 벌어요. 예, 뭐 BJ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일단은 우리 누나 뭐 BJ 이런 거에 관심 아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촌 누나예요. 진짜 사촌 누나. 자, 일단은 그 어디야? 저기 어, 인천 가면서 이제 서현이랑 합동 방송하고, 그 다음에, 어, 사촌 누나랑 아마 합동 방송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재욱이 형을 아마 납치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재욱이 형을 아마 납치해 올 거니까, 예, 그렇게 아시고요. 자, 일단은, 해운대 여자 데이트 해명해라, 여자 데이트 해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해운대 온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그 방송 끝나자마자 좀 쉬었다가 이제 어 촬영하고 촬영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촬영하고 나서 이제 한 9시인가 10시쯤? 어 10시쯤일 거예요. 예, 10시쯤 가가지고 해운대에 이제 BY 온다 했어. 와 BY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연히 갔지. BY 이제 공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BY가 이제 포에버 휘잉 하는데 갑자기 멀리서 어! 봉준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아니 BY 공연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아는 척 하는 거지? 어! 봉준이다!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한 15명 넘게 찍어가는 거야. 아 주작이 아니라 진짜로 어 아 진짜 주작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연예인병 걸린 게 아니라 아 정말로요. 아 진짜로 어! 봉준이다! 이러니까 한 명이 사진 찍으니까 이제 어! 봉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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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다 사진을 찍더라고. 근데 대박 소름 돋았던 게 다 남자가 아니었고 여자분들도 세 분 정도 오고 그 다음에 생일 축하한다면서 어 여자분들이 여자분께서 어 생일 축하한다면서 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계속 찍으니까 뒤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얘 누군데 이렇게 사진을 찍게 이렇게 쳐다보는데 당연히 모르지 어르신들은. 아 진짜로 주작이 아니라 어 아니 이제 어른들께서 이렇게 딱 보는데 얘 누군데 사진을 찍어가지? 나도 찍어야 되나 이러면서 옆에서 뒤에서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아 너무 보기 불편한 거야. 진짜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진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나는 진짜 BY 팬이라 가지고 해운대에 BY가 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운대에 가가지고 이제 BY를 보고 있는데 어 거기서 이제 그 뭐야 그렇게 된 거지. 어 이제 그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이제 그 된 거지.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냐고 하시는데 옆에 있는 여자 뭐 누군지 알면 뭐 여러분들 압니까? 예? 옆에 있는 사람 뭐 누군지 말하면 압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봉방결 글을 봤어요. 예. 봉방결 글을 봤는데 와 진짜 이쁜 여자랑 같이 있던데 라고 하던데 진짜 안 이뻤거든요. 아니 진짜 나 깜짝 놀랐던 게 진짜 이쁜 여자랑 데이트하던데 라고 진짜 안 이뻤거든? 어 진짜 아 나 깜짝 놀랐던 게 어 진짜 하나도 안 예뻤거든. 그래가지고 예
일단은 BY 공연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저기 일단 자이언티 공연 보고요. 그다음에 걸스데이 공연 보고 예, 생일날 좀 이렇게 뜻깊게 보냈습니다. 예, 생일날 이렇게 뜻깊게 보냈고 예, 일단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네,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BY 라이브 들으니까 와, 나랑 똑같더라, 그냥 진짜로. 와,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누구면 말하면 압니까, 여러분들? 예? 아, 누군지 말하면 압니까? 아니, 왜 제가 이 누군지 이런 걸왜다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 나 미치겠네. 내 초등학교 동창이다, 왜? 어? 내 초등학교 동창이다, 왜?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는데. 아, 생일이라 가지고 만날 사람 없어서 초등학교 동창 만났다, 왜?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그래, 삼형제다, 왜? 나 짜증나 죽겠네. 삼형제 아니고, 있어요. 다른 이제 동창이 있는데, 예. 뭐지? 내가 항상 말하는 여자 두명 있다고 했잖아, 친구 중에서. 그한 명이에요. 그한 명이. 혀 넣었냐고? 아, 정말 죄송한데, 남자친구랑 같이 봤는데요? 진짜 존나 짜증나는 게 이제 둘이서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데이트 아닌 데이트라고 해야 되나? 동창이니까 이제 뭐 BY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갔는데 이제 남자친구 불러도 되냐? 그래서 불러 이러니까 진짜 남자친구가 오더라고. 팬이라면서. 와, 나 바로 진짜 바로 그 자리 떴습니다, 진짜. 예. 대참사가 일어나가지고 대참사가 일어나서.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아, 근데 진짜 밖에서 너무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 너무 창피하더라, 진짜. BY는 앞에 공연하고 있는데 뒤에서 봉준이다 막 이렇게 사진 찍는데, 와,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 진짜. 네, 그리고 난 진짜 당연히 못 알아볼 줄 알고 뒤에서 이제 그 사전 MC가 김신영 씨였어요. 김신영 씨라 가지고 히트다 히트 이러는데 나도 따라 이거 히트다 이러면서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봉준이다 봉준이다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이러는 거야. 저좀 아니 아니 저그저아저 앞에 보세요. 저뭐 아는 척하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으니까 둘다 아는 척하지 마. 그때 이제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더라고. 일부러 했나가 아니라 일부러 했네가 아니라, 아니 나는 진짜 일반인이잖아. 일반인이니까. 아, 어그로 끄기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 앞에서 히트다 히트 하는데 나도 히트다 히트 한 건데 그 뭐가 그게 다된 겁니까? 예. 자, 일단 또 하나 생각 감사드리고요. 또 예, 해명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해명할 거또 있습니까? 아, 근데 이제 쉬는 날에도 이제 무스 패치가 따라와? 어? 와. 아니 쉬는 날에도 이제 무스 패치가 따라와? 나 미치겠네 진짜로. 이제 쉬는 날에도 이제 저기 그 뭐야, 와 이게 다 이게 사진 찍히고 막 그러나 보네 진짜. 와, 이게 무스 패치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형님들은? 형님들 어떻게 알았어? 응? 형님들 어떻게 알았어요? 봉방개. 아, 나비다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나비다. 예. 솔직히 말해서 이제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제 팬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포 이제 재미가 좀 없기 때문에 27일 날 예, 나비다 이제 방송됩니다. 예, 27일 날 이제 나비다 방송되고요. 다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뭐 그럴 건데 예, 27일 일요일 9시에 이제 예, 나비다가 방송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저도 이제 입방정이 생활화 돼 있는 습관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말 진짜 안 하려고 계속 참았어. 계속 진짜 계속 참았습니다. 진짜 술 먹을 때도 존나 입이 간질간질해 죽겠는데 이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말하고 싶은데도 와 계속 참았습니다. 너무 잘 참아. 엄마. 자, 일단은 뭐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또뭐 해명할 거 있나? 아, 맞다, 나비다 얘기하고 있었죠. 예, 27일 날 9시인가요? 예,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일요일 날 이제 방영이 될 겁니다. 예, 방영이 될 거고. 아, 맞다, 이런 거 스팸 안 되지. 아, 맞다, 이게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제 방송에서 못본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예,
제 방송에서 못본 사람들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니 방송에서 못본 사람들 예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예 진짜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에 있었던 그 있어요. 하여튼 보시면 아실 건데 예 진짜 재밌으실 거예요. 예. 아니. 아, 이거 진짜 참, 이거 말을 계속 말이 나오네. 이게 계속 미치겠네. 더 세게 때리라고. 야, 미친 새끼가 어떻게 더 세게 때려. 지금, 아, 뭐야, 이거 지금? 어? 이 상태에서 더 어떻게 세게 때리는데? 그럼 살을 뭐 벗겨라, 이 말이냐?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아, 서윤이 방풀 해명하라고? 야, 근데 서윤씨는 왜내 부캐까지 고매를 넣어놔가지고. 아, 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진짜. 나 미치겠네. 나 창피해가지고, 진짜. 너무 창피해서. 아니, 서현이 일부러 그런 거야? 어? 아니, 왜내 부캐를 그거, 보메를 넣어놨어?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내 부캐를 넣어놔가지고. 내 부캐로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되더라고. 와, 나 깜짝 놀래가지고. 두번 들켰습니다. 예, 두번 들켜가지고 또뭐그 해명할 거 있나요? 예, 저기 어디야 그 뭐지? 일단은 인천은 제가 일정 다 잡혔을 때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인천 올라가는 김에 저기 서울 들렸다가 좀못본 사람들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합동 방송 더할수 있는 사람들 찾아보고 해가지고 합동 방송 좀 하고 내려오게끔 이렇게 하려고 예. 좀 일정 맞춰서 올라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안경은 왜 해명이라고? 왜 안경 이거 왜 괜찮지 않아? 좀 약간 이제 머리도 좀 길러가지고 이제 제가 머리가 좀 돼서 이제 BY 머리가 될것 같아요. 조만간 이제 BY 머리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다. 들어왔습니다. 또 봉방개를 통해. 야, 근데 나 봉방개 안 들어가, 요즘. 형님들도 안 들어가? 아, 나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봉방개를 안 들어가요, 요즘에. 아니, 이거 바뀌고 나서부터 나 진짜 방송국 진짜 안 들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로? 형님들도 그렇죠. 나 진짜 아예 안 들어가죠. 아니, 나 손이 안 들어가지던데? 너무 극혐이던데? 진짜 싫던데, 나는? 아니, 이게 봉방개리,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 전에 놔뒀으면은, 알아서 잘 되는 게시판인데, 바뀌고 나서부터, 뭔가가 들어가기도 싫고, 막 꼴배기도 싫고, 막 그래. 진짜로. 그리고 조회수도 개망이야, 이거. 카페 하나 만들자고? 아니, 이거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거 좀 건의해야 되지 않냐,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아니, 다른 방송국은 그렇다 치고, 내 방송국만 좀 이렇게 살려주면 안 되냐? 아니, 난 진짜 방송국에 대한 그런 부심이 있는데, 아니, 이거 방송국이 이따위라가지고, 방송국이 좀내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 진짜로. 내가 한번 건의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방송국 뭐 이따위로, 방송국을 왜 이렇게 바꿔놨지? 진짜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자, 일단은 그 뭐야 저도 봤습니다. 이제 봉방길 이제 가끔씩 이제 들어가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이제 방송국이다 보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아 우리 또 엣지님께서 뭐 빈말이 100%겠지만 저를 아시더라고요. 예. 엣지님께서 저를 아시더라고요. 와 거기에서 일단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모든 BJ들이 저를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클래스 높으신 BJ들은 저를 잘 몰라요. 예. 저를 잘 모르는데 와 근데 저기 어디야 엣지님께서 저를 알아주시니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번 보고 싶다고 예. 한번 보고 싶다고 귀엽다고 하셨던데 저도 예. 한번 뵙고 싶네요. 예. 정말로다가 저기 어디야 엣지님 방송 즐겨봤는데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너무 좋고 저도 이제 괜찮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오늘은 일단은 얘기 좀 하면서 오늘 뭐 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굉장히 채팅창이 와 진짜 검은색밖에 안 보였는데 민우님께서 스타트를 이렇게 찰랄하게 끊어주시네요. 우리 민우님 또 백국의 팬가에 감사, 백국의 선물 감사드립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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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또 민훈이 또 백구에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이번 주 방송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송소미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던데, 송소미 씨는 20일 날할 겁니다. 20일 날 방송을 할 거고요, 송소미 씨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송소미 씨가 지금 연락이 일단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무드등 보자라고 하는데, 그거 좀 이따가 말할게. 나한테 무드등 얘기 좀 해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송소미 씨에 대해서,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8월 달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일정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120시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 언제 하냐고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올림픽으로 개꿀 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빨리빨리 이제 좀 해줘야 돼요. 사람이면 좀꿀 많이 빨았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도 좀 하고 그래야 돼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감스트 형님이라고 하는데, 감스트 형님 지금 차단당해 있어서 조만간 차단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단당했습니다, 감스트 형님한테. 똥사진 보내가지고, 감스 형님한테 똥사진 보내서 차단당했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감스 형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철구 형님 핫도마소 같은 경우에 일정이 뭐 내가 한다고 말안 했는데 그건 왜 계속 억울을 끄는 거야? 철구 형님이랑 합동방송 거의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 가더라고 안할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적어놨는데, 20일 날, 이번 주 20일 날, 이번 주 20일 날, 송소미 씨랑,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송소미, 아우, 봐봐. 또 철구형 얘기 조금만 꺼냈더니 또 이간질하는 거 봐봐. 이래서 진짜 철구형이랑 나랑 하려고 좀 그러는 거. 아니, 왜 그러는데, 너희들은 진짜로? 어? 왜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야? 어? 그래 놓고서는 또 저기 어디야? 또안 한다고 또 연병을 떨고 앉아있고 또. 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게 왜 이간질이야? 이게 왜 이간질이라고 하는데? 이간질하는 애들 존나 많던데? 버려 하는 게 이간질이지. 그러면 뭐 살려 하는 게 이간질이냐? 어? 어우. 자, 일단은 저기 어디야? 그렇게 하고 철구 형이랑은 아마 안할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만나죠. 워낙 지난 사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철구 형님이랑 합동방송 뭐 잡힌 건 없습니다. 잡힌 건 없는데 뭐 철구 형이 하자고 하면 뭐 당연히 하는 거죠. 저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저기 어디야? 20일 날 이제 송소미 씨. 아니, 이 새끼는 뭐 은혜를 모르는 애라고 하는데 뭔 은혜를 몰라 이 개새끼야. 여기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네, 씨. 아, 나 개빡치네, 진짜, 씨. 와, 나 진짜, 씨. 와, 나 진짜, 아프리카에서 딱, 아프리카한테 딱 일주일만, 저기 어디야, 시즌 1때 뭐지? 그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싶다, 진짜. 와, 나다 진짜. 욕이란 욕은 진짜 개찰지게 할수 있는데, 와, 진짜, 씨. 자, 일단은, 20일 날, 20일 날 일단 송소미 씨랑 이제 합동방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평일 날은, 21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어떤 거할 거냐면, 이제 무엔터 이제 새로운 멤버 뽑는 거 이제 그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전날에 이제 다 간추려 나가지고, 다 간추려 나서 21일 날 무엔터 멤버 뽑는 거 이제 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100% 투표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그날만 딱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진짜로. 이게 왜냐면 이제 무엔터가 됐다는 거는 이제 뭐 다른 컨텐츠들을 다 이제 같이 하게 될 건데, 거기에 정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투표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아, 이 사람이 무엔터의 멤버에 들어오면은 정말 이 괜찮은 뭐 이제 캐릭터가 될것 같다. 이제 컨텐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부분을 능력을 줄것 같다. 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투표하지 말라고 우리들이 뽑아라고. 뭐 일단은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무엔터 멤버들이랑 방송하기 전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다 같이 만나가지고, 다 같이도 아니다, 세 명이지. 아, 죄송합니다. 다 같이란 말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 세명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뭐라고, 여러분들한테도 아니고, 우리한테도 아니고, 나한테도, BJ들도 아니고, 정말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무엔터 멤버가 뽑히면은 정말로 이제 다른 컨텐츠 뭐 이제 월말 결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컨텐츠들 할때 이제 무조건 멤버들이 낄 텐데 이제 새로 뽑힌 멤버가 낄 텐데 거기에서 만약에 좀안 맞아 봐봐. 그러면 그걸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이제 보셔야 돼요. 정말로다가. 예. 무엔터 멤버를 뽑는다는 거는 정말 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요하고 저도 좀 약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진짜로. 왜냐면 이게 이제 왜 갑자기 멤버를 뽑는 거냐, 왜 갑자기 멤버를 뽑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멤버를 뽑아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멤버를 뽑는 게 맞다. 멤버를 뽑는 게 아니다라고 이게 하면은 멤버를 뽑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전혀 아니라고? 아니죠, 여러분들. 세 명이서 이제 뭘 해요, 이제. 뽑지 마라고 하는데 진짜 세 명이서 뭐할수 있는 게 없어. 정말로다가. 세 명이서 뭘 하냐. 뭐 컨텐츠를 하더라도 뭐 다른 컨텐츠도 못 하고. 기다려 그냥이라고 하는데 6개월을 어떻게 기다리냐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냐? 저기 어디야 지금 뭐 지금 밀린 것만 하더라도 존나 많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다 완전 싹다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멤버는 한번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멤버를 한명 진짜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기 멤버 같은 경우에는 21일 날 최종적으로 뽑을 겁니다. 컨텐츠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전에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뽑을 건지는 다시 한번 공지를 쓰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준이 형 못한다고. 아, 나 진짜 준이 형못본척 하는 게 아니라 준이 형 못한다고 얘들아 좀. 준이 형 못한다고, 치료해야 된다고, 바보들아. 아, 나 진짜, 왜못본 척하냐, 왜못본 척하냐, 왜 싫어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준이 형이 못하는데 왜 그러냐, 진짜. 치료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말을 하면 된다고? 말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몇번 말했는데 준이 형 못한다고. 한, 10번 넘게 말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야. 21일 날 그렇게 할 거고 다음 주 평일 날 아마 인천 갈것 같아요. 다음 주 평일 날 서현이랑 일정 맞춰가지고 그때 평일 날 인천 갔다가 저기 어디야 사촌 누나 합동 방송까지 하고 태경이 형이랑 영호랑 재욱이 형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우리 집으로 같이 내려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일정이 되면은 그때 좀 약간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평일 날 시간 될때 우리 집에서 합동방송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시간 다 되면은, 아마 내리고 내려올지 않을까. 그때는 내 방송이 아닌, 태경이 형 방송, 재욱이 형 방송, 영호 방송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예. 자, 또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여러분들? 예.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그러니까 리그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율을 해봐야죠. 예. 마주작도 불러라고 하는데 일단은 마주작 선수 부르게 되면은 아 선수가 아니죠. 마주작 씨 부르면 일단 개 해파티 나기 때문에 전 무조건 부르고 싶습니다.
전 무조건 부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태경이 형 영호, 그 다음에 재욱이 형 인연도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은호는 이제 한달 뒤에 이제 돌아올 거예요. 한달 뒤에 돌아올 건데, 은호는 무엔터죠. 예, 은호는 확실한 무엔터고, 은호는 확실한 무엔터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일단 한명 이제 뽑을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은호는 한달 뒤에 돌아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거고, 은호는 확실히 무엔터죠. 예. 이제 6개월 이제 정지당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다려주고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같이 이제 무엔터 이제 케미 맞추고 그래야 되는데 인욱이 형님도 똑같이 6개월 뒤에 예, 저희랑 같이 함께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할 거고 저기 어디야 인욱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참 진짜 좋은 일들만 가득해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뭐 이런 정지 같은 게 당하니까 좀 많이 그렇네요, 진짜. 예. 뭐 1개월, 3개월도 아니 6개월이 계속 두 명이 이렇게 당하니까 아, 좀 약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장으로서 멘탈이 나가네요, 정말로다가. 야, 범죄 엔터라니. 야, 인옥이 형은 저기 어디야? 범죄도 아니고 저기 바람에서 얼음 깎다가 돌아가셨다. 얼음 깎다가. 어? 인옥이 형님 뭐 범죄라도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인옥이 형님 뭐 바람의 나라에서 얼음 깎다가 돌아가셨어. 얼음 깎다가. 아우 진짜. 홍구 국밥은요? 홍구 국밥은 모르겠다. 아, 근데 그것도 뭐 언제 해야 되냐? 참. 아, 내 홍구 저기 어디야? 임신했다면서요. 예. 아, 새별이가 또그 뭐야 나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던데. 제가 또 이제 홍구 결혼하는 날 입방정으로 쇼파 사주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예 무조건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거고. 홍구가 임신을 한게 아니라 이제 새별 씨가 임신을, 새별이가 임신한 거죠. 맞아, 맞아, 맞아. 축하해주세요. 홍구 방송 키면 축하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홍구 임신했습니다. 홍구 임신해가지고. 이제 물알라한 도전은 언제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던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물알라한 도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세명 멤버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스트 형님이 이제 그때 이후에 합동방송 한번더 하기로 했었잖아요. 만약에 합동방송 하게 된다면은, 저기, 가멘터가 맞나? 감스트 형님들과 아이들이라고 하나? 감 컴퍼니와, 그리고 저희 멤버 한명더 뽑은 사람이랑, 아마 그, 대결 구도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 4대4나 뭐 3대3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목욕탕 물 퍼내기, 그건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낸 건데, 뭐 아이디어를 낸 것도 아니고 뭐 뺏긴 건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뭐또 일본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미뤄가지고는 안 돼. 9월 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9월 달에 갈게요. 예. 9월 달에 흥민이랑 둘이서, 예, 계속 미루다가는 또 뭐, 못갈것 같아요. 예, 못갈것 같기 때문에, 딱 이제 정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또 미루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예, 정확하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일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유다양님은, 이라고 하는데, 기유다양님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비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기유다양님이랑 저랑 이제 저기 어디야 흥민이랑 다 되면은 9월달에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루면은 좀안될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겠고 프리미어 중계는 이라고 하는데 프리미어 중계 지금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안못 탔죠. 아나 근데 프리미어 어제 봤는데 존나 재밌던데 진짜. 아니 이게 샤브레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올림픽은 솔직히 좀 재밌긴 하지. 올림픽도 재밌는데 아니, EPL이 존나 재밌던데, 진짜로. 미쳤던데? 개꿀 재미던데? 그리고 맨유가 존나 잘하던데요? 예? 혹서기는 이라고 하는데, 혹서기 안할 건데요? 예. 혹서기는 안할 겁니다. 그 뭐, 벌칙 걸, 그 뭐야, 뭐, 미, 그 별풍선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뭐, 입방정으로 한 건데, 혹서기 해봤자 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예. 혹서기는 안할 겁니다. 예. 뭐야?
내가 입방도 떨어서 내가 안 하겠다는데 뭐요? 혹석이는 안할 거고. 저기 어디야? 펜션은요? 펜션은 멤버 한명 뽑았을 때 그때 출발하려고. 왜냐면 이제 좀 약간 친해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딱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멤버 딱한명 뽑은 상태에서 이제 네 명, 무비스타가 이제 찍어주고 네 명이서 이렇게 딱 펜션 떠나면 좀 약간 그림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좀 이제 그 사람이랑도 이제 좀 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야, 이제 시청자분들이랑도 좀 이렇게 좀 친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친해지길 바른 식으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펜션 어디야, 좀 펜션 이런 데 가면 또 재미가 없어요. 계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을 가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 엠브로님은 9월달에 하기로 했잖아. 원래 9월달에 하기로 했잖아. 원래 9월달에 하기로 했잖아. 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펜션을 가는 게 아니라 안양이만 오케이 해준다면 안양이 저기로 가는 게 낫지 않냐, 형님들? 어? 펜션 가지 말고 저기 안양이 그 이제 집 있지. 거기가 좀 약간 진짜 삼시세끼 느낌 나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뭐 낚시도 할수 있어요. 진짜 배 타고 나가가지고, 배 타고 나가서 낚시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아궁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막 그런 데인데, 무시세끼 이거 한번 하면 정말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진짜 역대급 시청자 찍으려면은 6대, 7대, 8대 무카케들 딱 데리고 가면 게임 끝나는데. 아, 그건 너무 좀 약간, 예, 그럴 것 같고. 일단 안양이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요. 예. 안양이한테 새불도 단기에 빼라 했다고 제가 지금 안양이한테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